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1989년 7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동남쪽으로 720km 거리에 떨어진 버뮤다섬 근처의 바다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니콜라스 에벗과 자넷 컬버라는 여인이 탄 11m 길이의 아나울리스라는 요트가 침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요트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었던 이 커플은 장거리 항해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버뮤다로 낭만적인 요트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4일째가 되던 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로프가 요트의 프로펠러에 감겨서 엉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줄을 풀려고 기어가 중립에 있는 줄 생각하고 엔진을 가동시켰는데 기어가 걸리면서 오히려 선미의 프로펠러가 빠지고 그 구멍으로 배 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에보 씨와 컬버 씨는 무선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배의 침몰이 급속히 진행되자 결국 그들은 요트를 버리고 다급히 비상용 고무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고통스러운 두 주간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봇과 컬버는 길이 2.4m의 고무보트에서 거센 폭우와 태양의 열기 그리고 3m 높이의 파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멀리서 지나가는 네 척의 배와 두 척의 요트를 발견하였지만 그들에게 구출되지는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들 커플은 고무보트에 약간 저장해 둔 땅콩, 햄, 크래커 등을 먹고 빗물도 마시면서 어찌어찌 처음 한 주간은 버텨냈지만 결국은 음식과 물이 떨어지며 4일 동안 비도 오지 않아 마실 물조차 떨어지자 심지어는 오줌까지 받아 마시며 버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에보 씨는 처음에 한 주간이 지나자 정신적으로 크게 흔들렸으며 열흘이 지나자 시종 안절부절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는 옷을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겠다고 하며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에봇은 고무보트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두어 번 낮은 기침 소리만을 남기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으며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결국 고무보트에 혼자 남은 컬버 양은 한쪽 구석에서 몸을 구부정하게 구부른 채로 뜨거운 폭염을 견디면서 어떻게든 남은 힘을 고갈시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물고기 한 마리가 고무보트 위로 뛰어오르자 그것을 잡아 칼로 비늘을 긁어내고서 뜯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7월 30일 컬버 양은 출항한 지 17일째 표류한 지 13일 만에 근처를 지나던 제로니모라는 16m짜리의 요트를 운전하던 부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컬버 씨는 다시 매주 뉴욕에서 버뮤다까지 운항하는 크루즈 유람선인 로얄 바이킹 스타에 옮겨타 치료를 받았습니다. 컬버가 구출될 때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지쳐서 탈수와 순환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얼굴은 심지어 보라색으로 변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자 다시 법률회사의 법률비서로 돌아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보트를 탔던 이들 커플의 엇갈린 운명이었습니다. 에버 씨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매년 요트클럽에서 여름을 보내다시피 한 매우 경험이 많았던 선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에버 씨가 불과 16살이었을 때 자기들은 겨우 안전한 호수나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동안 에봇은 바다를 항해할 정도로 능숙한 선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컬버 양의 경우에는 항해에 관한 한 완전한 초보로 컬버의 어머니는 그녀가 에봇 씨와 바다에서 요트로 항해하겠다는 계획을 말하자 너는 선원이 아니지 않니? 하며 극구 말렸을 정도였으며 컬버는 애초 여행의 초반부터 배멀미로 인해 구토를 심하게 했을 정도로 바다에 대해서는 완전한 초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자 잃었던 그녀의 믿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컬버는 조난 기간 내내 한 번도 자신이 바다에서 죽게 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컬버는 대학 시절까지도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살면서 이스트 쿠오 연합감리교회의 성가대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오랜 영적 방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컬버는 바다에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을 다시 만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될 것을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웬들러 목사에게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보 씨는 전문적인 항해사였지만 그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도 조난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컬버 씨는 초보였음에도 믿음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다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법칙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이나 친구 혹은 주위의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해하는 것과 같이 어려울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강도 있고 오를 수 없는 산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고 어린 아이와 같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또 업어주시어서 인생의 강도 건너주시고 또 산도 넘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